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날 한강에 가게 되었는데요. 낚시와 여행 그리고 보트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많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요트 문화를 선도하는 현대요트와 함께합니다. 먼저 도시 전망대부터 가볼까요? 동작대교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카페가 나옵니다. 맨 꼭대기층은 루프탑으로 옥상에서 한강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좁지만 분위기가 아늑하고 카페 전체가 창문으로 둘러싸여 한강의 전망을 360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해섬으로 가볼까요? 물 흐름이 느리고 수온이 높아 다양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어낚시 조사님들이 많으시네요. 설해섬은 합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규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하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쉽게도 색사들만 봤어요. 그래도 좀 더 지나면 예쁜 유채꽃밭일 텐데요. 이제 설해일교와 고선장 사이까지 왔어요. 여기저기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루어 낚시를 즐기는 앵글러들이 많이 계세요. 촬영에 협조해주신 분은 오래된 경력의 앵글러로 거주지가 가까워 자주 짬닭하러 오신대요. 어느덧 반포 한강공원까지 왔네요. 텐트장, 놀이터, 인라인장, 축구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많아요.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새피섬으로 세계 최초 물 위에 떠있는 건축물이랍니다. 왼쪽부터 가비섬, 채피섬, 솔비섬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네요. 반포 한강공원에서 좀만 더 가면 반포대교가 나와요. 낮이어서 못 봤지만 밤에는 멋진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볼 수 있답니다. 한강에 왔으니 요트를 타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 현대요트 서울점은 최근 새롭게 리뉴얼되었다고 합니다. 세련된 키카페에 조금 더 들어가면 보트와 한강으로 둘러싸인 야외 테라스 카페가 나와요. 커피도 맛있고 키들도 되게 예뻤어요. 경관이 좋아서 더 그랬나? 테라스 옆에는 바로 선착장이 있는데 현대요트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요트들이 쉬고 있어요. 현대요트 서울점은 요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소개하고 싶은 요트가 46피트 카타마란 요트입니다. 프라이빗 단독 운항만 하던 블랙캣 차터 프로그램이 이번에 퍼블릭 시간대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요트를 탈 수 있어요. 퍼블릭 일반 운항의 경우 4인 이상일 때만 출항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고객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요트 체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에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한강에 있는 현대요트 서울점에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어요.